참가번호 6번을 소개해 드립니다. 화성시에서 오신 최현무 씨입니다. 참가곡은 노들의 나비꽃.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인생의 2막은 가수로서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 최현무라고 합니다. B조의 참가번호 6번 최현무 씨의 무대였는데요. 저는 모범생의 반란? 약간 이런 느낌? 가만히 계시면 엄청 모범생처럼 생기셨는데 네네. 노래하니까 완전 변하시네요.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 자,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건우 씨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정말 노래가 결이 있고 또 정말 짜임새가 정확해요. 그리고 고음과 중음, 저음이 다 톤이 약간씩 다르면서 매력이 있어요. 아, 가수를 하셨어야 돼요. 앞으로 다 집어치우시고 네. 가수하세요.
아니, 파는 음반, 음반 아니, 내세요. 아니 왜 자꾸 바람을 넣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 가수였으면 이제 박사는 못 하셨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아, 희승현 씨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제가요. 여지껏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마음이 울컥하고 눈물이 난 거는 아. 제가 처음인 것 같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참으셨네요. 아. 이 자기 그 마음을 표출하는 거 참 네, 오래 네. 걸리셨는데 네. 지금도 너무 넉넉하고요. 네.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정말 네. 대성하실 것 같습니다. 박사도 되셨으니까 이제 하고 싶은 거 하셨잖아요. 네. 노래도 네, 놓으실 수는 없으실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그죠? 네, 멋진 맞습니다. 노래 하시고요. 멋진 활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너무 너무 멋있었습니다. 예, 네. 이제는 이제 노래 박사 하시면 되겠네요. 노래 박사.